만취 운전자가 경찰 지구대를 공터로 착각해 주차했다가 덜미를 잡힌 황당한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현장 영상을 홍보용으로 만들었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가 90만을 넘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등장한 자동차. 지구대 주차장에 들어와서는 떡하니 순찰차 전용 구역에 주차합니다. 자로잰 듯 뛰어난 실력. 동네 공터로 착각해 제 발로 지구대를 찾은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20년, 30년 되신 선배님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셨고 황당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치 있는 자막이 입혀진 이 영상은 경찰이 당시 검거 장면이 찍힌 CCTV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용으로 만든 겁니다. 생생함에 위트 있는 자막으로 재미가 더해진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 이틀 만에 조회수 90만을 육박하고 있고 좋아요를 남긴 네티즌도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경찰들의 딱딱한 이미지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동영상 뭐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도 더 쉽게 와닿고. 현실감 있게 실제 상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찰 홍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게 내용과 흥미가 가미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